첫 번째 선수는 파동입니다. 파동을 설명하기 전에 줄넘기를 봅시다. 양옆에서 줄넘기를 흔드니까 물결 모양으로 흔들리죠? 이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파파파파 이렇게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물결이 움직여서 밀려가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릴 뿐이지 물이 직접 움직여서 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에서 장난감 배가 위아래로 흔들릴 뿐 움직이지는 않죠. 실제로 호수 근처 나무에서 나뭇잎 떼다가 물에다가 띄운 다음에 돌을 던지면 나뭇잎 아래에 있는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할 뿐 나뭇잎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학적인 의미로 파동은 물체의 진동이 점점 옆으로 퍼지는 것이다 라고 정해요. 그렇다면 진동은 뭘까요? 진동은 제자리에서 무언가 떨리거나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동이에요.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퐁당 하면서 쑥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물은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동해서 물 주변 위가 살짝 위로 올라가죠. 진동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했죠. 물이 퐁당해서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가운데 물이 다시 올라와요. 하지만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진동할수록 최고점은 낮아질 거예요. 차츰차츰 줄어들겠죠. 이렇게 진동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면 이것이 파동이 되는 거예요. 진동이 많이 뭉쳐서 파동이 되는 거죠. 야구장에서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죠? 처음 사람이 일어섰다 앉으면 옆에 사람이 차례로 일어섰다 앉아요. 그러면 저절로 파도 치는 것처럼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때 각각의 사람들은 진동을 했을 뿐이에요.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는 운동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옆으로 움직인 사람은 없는데 물결 치는 듯한 파도가 생겼죠. 이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동은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니까 진동이라는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뭘 통해서 에너지가 전해졌죠? 물이죠? 이게 매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야, 잠깐 외쳐볼게요. 주위 사람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셨나요? 입에서 소리라는 파동이 만들어졌고 이게 공기를 통해 기로 전달됐어요. 기로 에너지가 전달됐어요. 그 에너지는 입에서 기로 갔는데 뭘 통해서 이동했죠? 공기죠? 이 공기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 이제 파동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수식으로 해볼게요. 전기는 수식으로 표현하는 싸움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기에서 계속 나올 거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력공학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한번 알아두면은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까먹었다. 까먹어도 돼요. 다시 와서 반복적으로 보면은 구구단처럼 익숙해질 거니까. 이제 파동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 그래프, 도식으로 알아볼까요? 진폭이죠. 첫 번째 진폭. 첫 번째 진폭은 키가 높냐 낮냐예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건 로우 에너지 웨이브는 키가 작죠.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거는 키가 높아요. 한 3배라고 볼까요? 3배라고 볼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랑 위에랑 둘 다 사인 그래프죠? 하지만 진폭은 달라요. 식은 어떻게 쓰느냐? 밑에 있는 게 3배라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그림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볼게요. 오메가 T. 오메가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를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키가 3배죠? 그럼 앞에 3을 곱해줘요. 이렇게 됩니다. 쉽죠? 진폭은 그냥 몇 배가 됐느냐. 그러면 3배가 됐다면 3sin t. 만약에 이 높이가 V예요. V.
그러면은 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요? 사인이란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1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 사인은 다 3을 곱해요. 마이너스 3에서 3 왔다 갔다 하죠. V 사인 오메가 T는요? 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왔다 갔다 했으니까 V를 양쪽에 곱해줘요. 가운데가 V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V에서 V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제일 높은 최대값이 V, 제일 낮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V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주파수는 그냥 느낌만 아세요. 우선은 느낌만. 주파수가 엄청 꼼꼼하죠. 꼼꼼하다. 그림을 두 개를 보면은 위에 거는 빽빽하죠. 밑에 거는 흐물흐물. 좀 더 넓어요. 크기가. 위에 거를 주파수가 높다. 밑에 것을 주파수가 낮다. 밑에 거를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위에 거는 한 몇 배가 될까 이게? 하나, 둘, 셋. 하나에 세 번 왔다 갔다 했죠? 가운데다 3을 곱해줍니다. 쉽죠? 주파수는 가운데 쪽에 3을 곱해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상. 이걸 줄여서 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페이지. 위상이라는 것은 파동을 특징 짓는. 넌 잘생긴 파동이야. 넌 못생긴 파동이야. 넌 키 큰 파동이야. 파동을 특징 짓는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진폭, 두 번째는 주파수, 세 번째는 위상이죠. 이 위상은 동일 주파수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위상은 동일 주파수에서, 동일 주파수여야 돼요. 다른 주파수끼리는 위상 차이를 둔다고 하면 안 돼요. 동일 주파수에서 파형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쉽게 말하자면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 출발 위치를 결정하는 값. 빨간색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파란색은 뒤쳐져 있죠? 뒤쳐져 있으니까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세타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타만큼 차이가 있다. 파란색은 느리니까 뒤로 빼주는 거예요. 1번 시각고 2번 시각고는 위상 차이가 세타만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2번 식은 1번 식보다 세타만큼, 위상이 세타만큼 느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 진폭은 높이에요. 높이. 이거를 사인 오메가 T로 하자면은 높이는 어디다 곱하다고 했죠? 앞에다 곱하는 거죠. 3배 높다고 해볼게요. 3사인 오메가 T. 주파수는 이거를 사인 오메가 T라고 가정하면은 3배라고 생각해볼까요? 가운데다 곱해준다. 주파수는 가운데다. 3 오메가 T. 위상은 동일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이 좀 더 늦죠? 최고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은 빼준다. 빨간색을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자면은 파란색은 사인 오메가 T인데 세타만큼 늦었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합니다. 위상은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느린가. 이걸 사실 각도라고 예전에 표현했었는데 조금은 다르죠.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시간차가 있느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이제 식으로 알아볼게요. 이건 뭐죠? X라는 식이 있는데 그거는 변수는 T예요. 어떤 거냐면요, 3T, Y는 3T라는 식이 있어요. T만 변해요. Y는 T제곱 플러스 T. T만 변해요. Y는 3T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있다면 X 가로치고 T는 T만 변해요. A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3이나 5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X 가로치고 T는 T만 변하고 다른 것들은 상수, 다른 것들은 숫자예요.
다른 것들은 숫자. T만 변한다. 변하는 수, 변수. T만 변수다. A는 뭐죠? 진폭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T 앞에 있는 것. T 앞에 있는 것은 주파수. 세타는 위상. 어? 위상이 플러스네요? 그럼 어떤 거죠? 이렇게 있는데 위상이 플러스다. 위상이 플러스다. 플러스다,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만큼 빠르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2파의 F는 오메가다. 2파의 F는 오메가다. 오메가는 각속도. 이렇게 있으면은 1초당 얼마나 이동했느냐.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원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죠.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래서 2파의 F는 오메가. 이거를 기억해두고 2파의 F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2파의 F를 오메가로 바꾼 거예요. 위의 시각하고 밑의 시각은 똑같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여러 가지 예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sin 2파이 ft. 이런 식이겠네. 이건 검은색. 2번, 1번 식하고 같은데 2분의 파이만큼 플러스 돼 있죠? 이건 뭐였죠? 위상. 위상이 플러스네? 위상이 빠르다. 위상 빠르면 어떻게 그리죠? 이만큼이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준다. 뭐 여기도 계속 그릴 수 있는데 이만큼만 그린 거예요. 이거는 위상이 1번 식하고 비교했을 때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르고 앞에 곱해졌네요. 이거는 진폭이죠. 그러니까 2번보다 진폭이 두 배다. 3번 그려보겠습니다. 진폭이 이게 1인데 두 배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3번 마지막은 이렇게 1번씩 있는데 주황색. 네 번째 거는 2분의 파이만큼 빠르고 2분의 파이만큼 빨라요. 그런 다음에 주파수가 두 배네요. 주파수가 두 배. 먼저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2분의 파이만큼 빠른데 주파수가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두 배.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초록색은 지우면 4번식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주파수는 꼼꼼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나중에 이거 뭐였지 하고 찾아보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곱셈처럼 구구단처럼 익숙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동 마지막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2파이라고 해봅시다. 2파이. 이거는 4파이가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이 2파이마다 그려져요. 이것을 주기라고 해요. sin t라고 해봅시다. sin t. 여기서 b는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t는 1 곱하기 t는 t잖아요. 여기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주기는 b분의 2파이다. b분의 2파이다. 여기서 b는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2파이. 주기는 2파이.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sin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sin 2t는 무엇인가? sin 2t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 식을 활용해야 돼요. b는 뭐예요? b는 2. 주기 공식 주기는 b분의 2파인데 b에 2를 넣으니까 나눠져가지고 파이가 되는 거죠. 주기는 파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파이는 여기
파이만큼 똑같은 게 그려진다. 이걸 주기라고 해요. 이 식을 사인 t라고 했어요. 주기는 b분의 2파이 공식에서 b는 1이니까 2파이죠. 주기는 주기 period 2파이인데 주파수는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관계다. 프리퀀시 전기 공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주기를 역수를 취하면은 P분의 1. P분의 1은 F. 주파수는 2파이분의 1. 그러니까 이 식의 주파수는 2파이분의 1이에요. 주기는 2파이죠. 이 식의 주기는 파이죠. 주기는 파이. 주파수는 거꾸로 파이분의 1. 역수 취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주파수. 복잡하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식이 있는데 여기가 2파이다. 주기는 2파이. 주파수는 역수를 취한다.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예요. 1분의 2파이. 어차피 이건 2파이죠. 1로 나눠줘도 똑같아요. 1분의 2파이인데 이거를 거꾸로 2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파이 그러면은 주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파이가 됐을 때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는데 제일 최소한의 단위가 파이인 거예요. 그걸 주기 이거를 파이 주파수는 거꾸로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들은 전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고 이거를 숙지하지 않으면은 계속 막혀요. 모르니까. 이거는 구구단처럼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막 문제 풀면서 해도 되는데 알면은 좀 더 빠르게 이해되니까 알려드릴게요. 전기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는 하등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전기규정공자니까 똑똑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저거였지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비전공자는 이걸 모르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습득하는 순간 전공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봅시다. 바람밤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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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밤